For me, we start already.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soon. I think it's already here. We could believe. We build. Yes, and I know it's true that we are living in these last times. We are very close to the coming of Christ. And aber was ich sehr interessant fand, war, dass so viele Vorbereitungen schon getroffen wurden für den Tempel. It was very fantastic. It was great that more knowledge to me explained in reality what was happening in that area. It sort of challenges a lot of our thoughts about what's going to happen in time. Like one person said there, you know, we should be looking up, we should be living our lives ready in the wake of, well, this could be the last days.그런데 이 마틴 루터와 히틀러와의 관계를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핍박할 때 사실은 그 저희가 듣기로는 마틴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마틴 루터와 히틀러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히틀러는 그 당시 1차 대전에 패배한 그 독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종주의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아리안 우월주의를 들고 나오게 되죠. 아리안 인종주의를 들고 나오게 될 때에 이 아리안 인종 우수한 아리안 인종을 계속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열성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 그 열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집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아리안 인종주의를 이제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실천적 이데올로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는 이미 그가 말할 필요 없이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약 1700년 동안에 형성된 이미 교회가 만들어 놓은 안티세미티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인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자기 부하에게 시킬 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뇌시키고 교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우월주의에다가 안티세미티즘을 그냥 접목했으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총을 겨누고자 할 때는 이 겨누어야 할 총을 겨누어서 쏴야 할 그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인종우월주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앤티세미티즘에서 이 유대인들은 버러지요, 악이요, 더러운 존재들이요, 이런 것들이 세뇌되어 왔었고, 이미 왔었고, 왔는 상태이다. 이 특별히 독일교회는, 독일교회에서 루터의 존재는 거의 하나님 다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루터에게는 그대로 지금, 그리고 한 사람을 장군 중에 제외하고는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사실은 신부교회, 이 나치의 그 중요한 인원들이 크리스찬이었다고?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크리스찬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와 같은 예수를 믿는 그런 크리스찬과 같은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사실은 가장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은 십자가 신학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주님께 다시금 드리고 내 자신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지시고 섬기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측은한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우리가 서구의 신학은 이미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다고 하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것들은 다 배제되어지는, 그래서 병자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으로 돌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는데 왜 저런 존재가 있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왜 이 사회에 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식의 영광의 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상에서 계속해서 인류의 죄 문제와 인간의 이런 죄로 문제에서 생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동참하고 돕는, 같이 하나가 되는, 연약한 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낮아지는 그런 신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그것이 곧 쉽게 이런 영광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의 아리안 인종주의하고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쭉 내려온 이 반유대주의와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크리스찬이지만 뭐 저거는 당연히 이 영광의 신학에 같이 보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버린 자식들이고 저것들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히틀러의 이 나치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못할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크리스찬들이라던 할 거죠. 마틴 루터도 이미 뭐 몇백 년 전 인물이고, 네네. 또 히틀러도 이미 뭐 몇십 년 전에 죽었고, 교황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유대인들은 현존하는 교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황은 제2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과거 교회가
구교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침묵했던 것에 대해서 사죄를 했고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여기에 방문했을 때 공식적으로 사죄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죄했다는 것 자체가 한 번의 그 사죄가 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마음에 원한으로 남아있는 이 교회에 대한 이 미움이 한순간에 풀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교회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이런 한 단체에서 교회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 선언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마음에 와닿는 어떤 그야말로 심령을 타치하는 어떤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말로 선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바울이 늘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티세미티즘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암과 동시에 아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것이 여러 면에서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감독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누구든 여기 와서 선교한다고 막 찬양이나 하고 그런다고 선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먼저 당신들 나라에 가서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가 나쁜 짓을 했는지를 제대로 알려주시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푸는 일들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감독님도 직접 이제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고, 저도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직접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되어 온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모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동족들은 이런 교회의 이 반유대적인 이런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적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할 때에 귀환법에 따라 돌아오는데요. 그 귀환법에 따르면은 이 1950년에 만들었던 귀환법에 따르면 거기에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이든지 거기에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수정된 귀환법에 따를 때 그것을 확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배우자라든가 엄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유대인이 되고 조부 중에 누구가 유대인이 되는 이렇게 확대되어지면서, 그리고 그 손자라든가 그 자식들도 같이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이 귀환법을 만들게 됩니다. 거기도 단서는 뭐냐면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자, 실제 유대인 중에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거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 종교는 뭐냐면 기독교라는 사실이 1989년 12월 25일 대법원 판례에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그것도 대법원 판시한 날짜를 일부러 12월 25일로 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베레스포드라는 이 부부가 이 짐바브웨 출신인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다가 귀환 신청을 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귀환을 거부하는
이 최종 판결을 1989년 12월 25일 내었습니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물론이죠. 대법원 판결이니까요. 그 판결을 낸 그 판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오랜 역사적 의식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인식해 왔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거부됐단 말이죠. 한편으로 보면 그냥 그것만 보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강팍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만큼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된 중요한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네. 이제 마틴 루터로 인해서 독일에서 이제 발전이 되고 네, 네. 그 독일에서 발전된 신학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네, 네. 그 신학이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에 와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그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목사님들 사이에 한국 기독교계의 안티세미티즘이 만연하게 된 그런 요인도 있죠. 4세기 이후로 내려온 이 서구 신학은 적어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율법과 은혜 딱 대조를 해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뭔가 은연중에 악한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래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이런 어떤 멘탈리티와 문화와 그 배경적인 것을 무시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어떤 폐해가 나왔지 않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쓴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이 표현조차도 사실상 유대적 관점에서 구약적 관점에서 사실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그냥 어떤 닥트린이나 어떤 이일, 어떤 의식적인 혹은 입술로의 고백, 관념적인 이런 인정이나 고백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믿음과 행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는 믿음 안에 행위가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이 히브리적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교회에서는 이런 서구 신학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급받는다는 것을 아주 그냥 상투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안티세미티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조금만 외식점이면 저 바리새 같은 놈들 예.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셨던 그 내용들이 마치 유대인들을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리새파를 이해하면요. 바리새파 내에서는 같은 파 내에서 거친 표현을 쓸 정도까지 비판하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럼 바리새파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아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위선자요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 이미 저들을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 저놈들은 강팍한 놈들이고 악한 놈들이고 아주 버러지 같은 놈들이고 이런 식으로 신학을 해왔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신 분들의 이름을 대면 뒤로 넘어질 정도인데 그러면 그 예수님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 그럼요. 우리가 이제 바리새파의 정식 당원 한 6천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네네네. 6천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얼마나 바리새파의 영향력이 있었냐 하면은 바리새파가 전 대중을 전체 대중을 거의 영향을 끼쳤다고 보면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파라는 어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랍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바리새파의 선생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사라고도 얘기하고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랍비로 불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랍비요? 그랬지 않습니까?
아랍비어했기 때문에 바리세파의 정식 6천 명에 속하는 어떤 그런 당원이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바리세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랍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는 회당에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두개파는 늘 성전 중심이고요. 이 바리세파는 회당 중심입니다. 그 회당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판하신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바리새파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활과 영생을 인정하지도 않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영생의 개념을 갖고는 있었지만 오직 자기들만, 자기들 집단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전형적인,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이런 교만한 입장을 가진 아주 극도의 이 극단주의자들이라면 바리새파는 온건하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서 부활과 영생을 찾고자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다 할 때 그 상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두개파나 에세네파가 아니고 바리새파에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럴 때 바리새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야말로 이 세계 선교의 집행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가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일부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이 열성당원 시몬을 폐려하고 전부 바리새파였습니다. 신약성경 기록한 모든 저자는 전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물론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리새파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하고. 알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에서는 그 유대적 뿌리를 되찾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대 뿌리를 되찾지 못하는 거, 또 율법에 대해서 좀 네가티브하게 생각하는 거, 또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안티세미티즘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티세미티즘의 출발 자체가 뭐냐면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짧게 우선 얘기하자면 일단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신을 죽인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를 어떻게 이 교부들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은 이미 강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팍한 존재들에게 이 부정적인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넘어지게 하시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떤 그 한계성에 의해서 실패하는 존재로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율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개념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그 하나의 통로로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유대인이 가졌던 이 배경, 유대교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다시금 봐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는 어떤 겸손한 입장에서 돌아가는 그리고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고 있는데 4세기 교회에 안티세미티즘 없었더라면 당연히 지켰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요.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뭐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관습들은 악하다고 전제를 했기 때문에 폐기됐던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구약의 절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요, 성경의 절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한국 교회만이라도 이 안티세미티즘 이것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과 닮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난의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갖고요. 어떤 동병상련할 수 있는 그런 친밀성을 우리가 이미 부여받고 있다 보여집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서구교회 1세대는 직간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아픔을 준 그런 교회들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2세대, 3세대 교회가 되는데 아픔을 주지 않았고,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가까운 곳에 한국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이고, 원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된 곳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빨리 경제적인 이런 안정을 찾고, 그랬듯이 한국 사람들도 제2의 유대인이라고 할 정도로 부지런히 이렇게 일을 하면서 빨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부유해지면서 유대인들이 부유한 동네에 사는 가까운 곳에 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국인들이 있는 곳은 또 교회가 있는 이러한 환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함께 연합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과거의 교회가 행한 그 잘못은 단지 과거의 교회의 소극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사도신경,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에 일원된 나는, 우리는, 한국교회는 과거의 소극교회가 저질렀던 그 잘못을 우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며 유대인 우리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위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형제로서 겸손히 섬기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면 한국교회가 이 두터운 안티세미티즘의 장벽을 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유대인들이 유럽을 재복음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서구교회는 유럽은 유대인들을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했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나가게 되면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교회를 다시금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저는 유대인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유럽이 재복음화되어지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는 자세로 소위 그 10, 40 그 템포리 지역에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발을 씻기는 자세로 나간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날을 예비할 것이다. 저는 재림신앙을 조금 더 흐트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신학의 출발이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처음에는 정말로 낮은 자세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성경이 분명히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은 구약에서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때,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에 의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덮는다. 여호와의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이 같이 동격으로 되어진 걸 볼 수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다시 말해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때가 주님이 영광스럽게 오실 때라고 보고요. 이 일은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이 이상이 이미 이사야 2장에도 나오고요. 이사야 19장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 42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종으로 온 열방에 장막을 넓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온다. 이런 놀라운 얘기가 바로 이사야 2장에서 어떤 선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시온으로 간다. 이것은 온 열방이 주 안에서 말이래 예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이상이거든요. 이 이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구원의 인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날이 영광스럽게 올 때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온다고 해서 많은 행사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기독교 역사를 좀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분들께서 목사님들께서 이스라엘과 기독교 또 이스라엘과 예수님 또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품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큰 울림이 되고도 남습니다. 오늘 귀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 symbolizes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four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